왼쪽에 있는 플라스틱 유리로 된 방어막과 망으로 된 방어막, 그 다음에 고글이 되겠습니다. 이 세 개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예초 작업을 하고 보호막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저도 사실 지금까지는 철망으로 된 보호막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. 그러나 저도 그 이번에 이것을 보호막을 플라스틱 유리로 되어 있는 이것을 구매하고 나서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. 특히 저희가 안전하다 하는 노끈으로 된 예초를 하다 보면 그 파편이 튀면서 이렇게 많이 우리 보호막으로 튀어 들어옵니다. 이것이 우리도 망으로 된, 철망으로 된 것을 쓰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눈을 보호한다 할지 모르겠지만, 이것을 보시면 이 튀김물이 튀어 오르다 보면 눈에 얼마나 많이 튀어 오르겠습니까? 그래서 저도 이것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눈으로 튀어 들어오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을, 오토스에서 나온 이 방호막,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구매하셔서 안전하게 예초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저도 사실 그 고글 쓰면서 보호막을 쓰고 이중으로도 썼었는데 이중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단 하나,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완전 유리로 되다 보니까 아랫부분에 약간 성의가 끼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은,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반드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다 보면 안전하게 눈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. 자, 보호 헬멧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. 오전에 보신 것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, 지금 오후까지 사용한 헬멧이고, 오전에 있는 것은 오전만 사용한 것입니다. 지금 보시면 튀김물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사실은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 보호막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고 추천을 해드립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눈으로 튀어 들어오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플라스틱으로 된
이 안전보호막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사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예초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 삼도봉 농장입니다.